쳐! 으아! 마지막! 으아! 이제 운동하러 도착했고 촬영도 간단히 하면서 운동도 하고 일요일 일정을 또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집의 김승현입니다. 오늘 약간 유튜버처럼 하고 왔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유튜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장입니다. RBW 후드, MLB 가방, 그리고 얘는 아디다스 반바지인데 제가 수선한 거예요. 너무 짧게 줄인 것 같아. 아디다스 오리지널 슈퍼스타 완전 클래식 버전입니다. 새로 나온 뉴 버전 말고 옛날 버전, 80년대 그대로. 근데 반복적인 매크로 질문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 질문 많이 달리는 게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다는 거니까. 유튜버로서 좋아요와 댓글 구걸하잖아요, 항상 저희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근데 또 반복적인 댓글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그냥 다 완전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숨 지킴이 마스크. 예. 오, 큰일 날 뻔했네요. 중요한 거를 말씀 안 드릴 뻔했네. 어쨌든 오늘은 전면 사슬 루틴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가끔 소개했고, 저도 운동하고 또는 배우는 분들께 개인에 따라서 추천하는 그런 구분 방식이 있어요.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흔하게 하는 뭐 3분할, 뭐 2분할, 5분할, 4분할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분할을 꼭 파트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면 사슬 앞에 그리고 후면 사슬 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어깨 훈련을 하는 바람에, 원래면 가슴, 어깨, 허벅지 앞쪽, 뭐 일부 팔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겠는데, 아, 복근까지도 참아요. 근데 오늘은 어깨를 제외하고 훈련을 할게요. 그러면 가슴, 허벅지 앞쪽, 그리고 복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팔은 어제 조금 해가지고 팔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첫 시합은 다음 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AGP, 그리고 ICM 프로전을 좀 고민 중입니다. 그 다음 주에 6월 5일에 ICM 프로로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대회인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ICM 프로를 이제 관두려고 했었죠, 예전에. 근데 이제 협회 측에서 아, 그러지 마라, 괜찮다, 항상 함께 하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프로 카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또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고, 맨즈 피지크 선수로서 올해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몰라요, 뭐 이렇게 확정 짓는 건 아닙니다. 아, 마지막은 6월 5일 BC ACDEX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 그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IFBB 프로카드를 실패를 하면 9월에 올림피아 아마추어라든가 미국에서 열릴 벤 웨이더 이런 쇼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발 6월 안으로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패하더라도 실패하는 대로 저는 또 그 다음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면 또 성공하는 대로 또 걱정과 고민 그리고 과제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어쨌든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가 됐든 어쨌든 올해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난 훈련했던 시간들에 대한 결과로서 저한테 그냥 성적표가 나오게 될 거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유튜버로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는 유튜버가 거의 전업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유튜버로서의 그 발전에도 또 생각을 해보고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 좋을지, 그것도 이제는 내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버로서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운동이 제일 쉬워요. 말이 길었죠. 항상 서론이 많이 깁니다. 운동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항상 타임라인 구분해 놓으니까 착 넘기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전면 사슬 루틴 가보도록 할게요. 몸풀기니까 스트레칭을 바벨로 하는 거예요. 등을 조여서 가슴을 들어주시고 갈비뼈는 너무 들지 말고 조여. 아, 오늘 선 스쿼트 후 벤치 그리고 보조 운동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다 조진 다음에 하체 조지고, 하체 조진 다음에 가슴 조지고가 아니라 가슴, 하체, 가슴, 하체, 가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메인과 보조 훈련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요 며칠 이제 이사 준비하느라 청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좋은 머신에서 운동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서울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으로서 햇빛 받고 지상에서 편하게 좀 따뜻하게 운동하는 게 몸에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서울에서 지낸 3, 4년 동안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좋았어. 그러니까 심신의 건강은 서울에서 좀 안 좋아진 느낌을 받긴 했어요.
공기도 안 좋고 지하에서 12시간 이상 생활하고 운동하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서의 3, 4년 정도는 조금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니었나. 그리고 최근 1년 정도 강남에서, 사실 난 신촌에 있을 땐 너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신촌에 있을 때는 딱히 내 그 서울 살이에 대한 불만이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에 오면서 서울의 안 좋은 면을 나는 이 강남 여기에서 많이 서초동 주민이 되면서 많이 느꼈지. 서초동이 안 좋은가? 터가? 아닌데? 대통령 나왔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프닝에서 서울 욕을 그렇게 했네. 욕한 건 아니에요. 서울의 이면인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조명, 콘크리트 숲 이런 거 아래에 이제 바쁜 사람들, 붐비는 인구, 지하철, 뭐 서울 하면 떠오르는 저한테 남은 그런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이거지. 서울을 왜 떠나냐, 왜 청주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때문에 주절주절 읊어봤습니다. 그냥 제 라이프 스타일이 서울이랑 안 맞는다기보다는 굳이 내가 서울에서 있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정도죠. 스쿼트를 왜 먼저 하느냐. 아니 지금 피지크 선수면서 상체를 먼저 더 신경 써서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건데, 이제 벤치프레스나 가슴 훈련을 다 하고서 이 스쿼트를 하게 되면 여기가 단축이 좀 돼 있으면서 후면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깨가 결려요. 후면 삼각근이 막 쥐가 나려고 한다든가 불편해져요. 왜? 여기가 잘 못 늘어나져서 운동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가동 범위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상체에서. 그래서 견착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바벨 스쿼트 하실 분들은 스쿼트를 먼저 하시고 나서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스쿼트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쿼트가 더 힘든 운동이잖아요. 벤치나 다른 운동보단.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신경 피로를 유발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시키는 유의 운동을 가장 먼저 배치시키시고 그거에 또 준하는 벤치프레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루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구성하실 때, 루틴 구성하실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큰 부위부터 작은 부위로 간다, 뭐 단순한 운동에서 시작해서 뭐 복잡한 운동으로 간다, 반대로 또 복잡한 운동에서 시작해서 단순한 운동으로 간다, 뭐 여러 가지 원칙을 따라가시면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협력에서 고립으로, 프리웨이트에서 머신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다 이제 고려해서 배치를 하는 게 좋으니까 웬만한 그 운동의 성질이 다른 류의 운동들을 다 조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벨, 덤벨, 머신, 맨몸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힘이 우선인 분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벨이죠. 근데 저는 힘이 우선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약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진 않은데 크게 우선시 되진 않아요. 왜? 바디빌더라서 어찌됐든 내가 힘이 메가리도 없든 아니면 뭐 장사든 난 몸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이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건강하고는 싶어요. 근데 강하고 싶진 않아. 100kg 따위야 뭐 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항상 어떤 무게든 지지 말자. 안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마시고 소 이지한 워밍업 끝났습니다. 100kg인 줄 알았더니 90kg였네. 이번 시즌은 스쿼트를 계속 이제 120kg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작년에도 120으로 뭐 8에서 10회 정도 가량 계속 훈련을 하고 있었고 딱히 비시즌 동안 증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시즌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차!
3분 쉬어도 좀 힘들 것 같아서 4분만 쉴게요. 8개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리고 제가 슈퍼스타 신고 스쿼트 처음 해보는데 아주 좋네요. 네, 운동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래 좀 고민했거든요. Y3에서 같은 디자인으로 히코라고 나와요. 가격대는 이제 2배 이상 되지만 되게 예쁘더라고요. 굽은 좀 더 높고. 그래서 걔랑 그냥 오리지널이랑 좀 고민하다가 역시 근본이죠. 역시 아무리 뭐 요지야마모토 이름값이 있다 해도 저는 그냥 오리지널 근본을 택했습니다. 사실 고민한 이유는 제니가 히코를 신고 나왔더라고. 이게 바로 셀럽의 파워라는 겁니다. 눈길 안 가던 제품도 셀럽이 신으면 뭔가 이뻐 보이고 갖고 싶고 그러죠. 그게 저희한테는 지드래곤이었어요. 5분 쉬었죠? 스쿼트를 하고 많이 신경이 좀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안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불편한데? 뭔가 불편해요 지금. 하려다가 지금 이물감이 느껴져서 어깨가 벤치는 살짝 생략. 워밍업만 하고 끝났고요. 그냥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로 메인 운동을 하겠습니다. 아주 나이스. 마지막 터치. 네 번째 세트. 이거 무겁네. 무겁네요.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이거 파운드가 아니네. 아까보다 가벼워졌어요. 너무 아까 무거워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두 끼 먹고 왔습니다. 뭐 아침 식사는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식단 오트밀, 그리고 두 번째 끼니로 바나나랑 소스 담은 닭가슴살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밥 먹은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이제 운동 오려고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배고픈 적은 없었어. 내가 다이어트 잘하고 있나 이제?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닭가슴살 안 먹었어. 돌려놓고. 바나나만 하나 먹고 온 거예요. 100g만.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정신머리가 나갔더라고요. 보디빌더가 닭가슴살 안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회 준비 중에. 그죠? 그 정도로 지금 뭔가 열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이야! 후! 가보자고! 무게가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마지막 세트. 원래 같으면 전면 사슬 할 때 아까 말했듯이 어깨, 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피로도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냥 딥스만 따로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스쿼트 3세트, 덤벨, 인클라인 프레스 4세트, 레그 프레스와 비슷한 형태의 핵 스쿼트 3세트, 체스트 프레스 3세트, 그리고 딥스 3세트 이렇게 하면 가슴이 좀 더 많죠? 그리고 내일 하체가 좀 적잖아요. 내일 후면 사슬 운동하면서 하체를 이제 한 번 더 그렇게 했을 때는 어쨌든 얼추 비슷한 볼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다리는 레그 익스텐션 추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체력적인 거 고려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촬영이 조금 루즈해져가지고 뭐 저거는 제가 그냥 이따 오후에 달리기라든가 하체를 쓰는 훈련을 다른 걸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딥스까지만 하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훈련은. 저희가 좀 사적인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훈련이 벌써 2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딥스까지만 하고 종료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 덤벨 프레스, 레그 프레스 또는 핵 스쿼트, 그리고 체스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그리고 딥스나 플라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근 운동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